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로마서 101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자신의 그 아우슈비츠 수감 시절의 경험담을 수기 형식으로 기록한 그 실존주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의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아우슈비츠에 수용된 99% 이상의 수감자들이 금세 인간의 존엄을 잃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극한의 상황이 오니까 잃어버리고 조금이라도 덜 힘들고 또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럽고 조금이라도 덜 배고프기 위해서 금방 이기적인 짐승들이 되더라 그래요.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1% 미만의 예외자들이 있더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그러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타인에게 자기의 남은 마지막 빵을 이렇게 건네주기도 하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이웃에게 다가가서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는 따뜻한 말을 전해주기도 하고 또 그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이 삶은 분명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 이렇게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심지어는 타인을 위해서 대신 가스실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짐승처럼 자신의 자기 애적 욕망을 위해서 타인의 죽음도 아랑곳하지 않던 99%의 그 짐승 같은 사람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불렀던 것에 반해 순순히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았던 사람들 중에 이미 신을 버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들과는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이제 그들은 우리에게 뭘 갚을 수도 없어요. 자기들에게 뭘 갚을 수도 없어요.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으면 끝인데 뭐. 그런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타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그들을 그렇게 헌신하게 만든 힘이 뭘까요? 자기와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을 위해 내 마지막 빵을 넘겨주고 그 대신에 내가 대신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는 그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힘, 그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만이 우리에게 그 사자우리에서 독사의 굴에서 또 펄펄 끓는 기름가마 앞에서 활활 타는 풀무불 앞에서 당당하고 자신있게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 신이 우리에게 그런 힘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타 종교인들도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가난하고 압제받는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불살라서 헌신해 내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치더라도 유대인들이 믿던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입니까? 아니잖아요. 유대교예요, 그거는요. 그런데 그들도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타인을 위해 내주는 그런 어떤 능력을 발휘하냔 말이에요, 도대체. 누가 그런 힘을 준 거냔 말입니까? 그렇다면 인간 세상이 이구동성으로 칭송하고 칭찬하는 소위 착하고 선한 삶, 깨끗하고 거룩한 삶, 위대한 삶이라는 건 기독교만의 열매나 기독교만의 지향점은 아니라는 게 분명하죠. 그건 보편적 아담들의 공통된 목표요, 지향성이요,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진리를 배우고 깨달은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가볍고 우습게 여기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의 백성들이 인간 세상에서, 이 호코스모스의 세상에서 인간 세상의 것들을 도구로 하여, 방법으로 하여 하늘의 것들을 배워가야 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당연히 이 아래 세상, 인간 세상의 질서와 도덕과 윤리와 선을 행하고 가르쳐야 맞아요. 당연한 거죠, 그건요. 그건 신앙의 열매라기보다는 사람의 기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경계하는 건 자신에게서 나오는 그러한 선한 삶이 자기 애적 그런 상승 욕구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욕구가 나오고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나오고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온 건지 돌아보자는 얘기예요. 인간의 자기애적 상승 욕망은요, 원자를 분해할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것은 프로이트가 리비도라고 불렀던 그런 아담들의 생본능이에요. 에너지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의 원천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한 욕망은 자기의 몸에 불을 붙이고도 그 고통을 고스란히 참아낼 정도로 무섭습니다. 스님들 한번 보세요. 고등학교 국어책에 등신불 보셨죠? 내 몸이 활활 타고 있는 순간에도 누군가 그 행위를 칭찬해주고 칭송해주잖아요? 인간들은 그 고통을 참아냅니다. 성경은 그러한 행위를 vanity, 헛되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해버려요. 그건 신기루 같은 행위라는 거예요. 그건 허영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 세간의 멋진 평가를 획득하기 위해 내어놓는 모든 행위는 그 외모가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해 보여도 그건 vanity, 욕망, 헛됨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선악과를 먹어버린 모든 아담들의 본질적 속성 같은 거예요. 누구나 다 그걸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거만한 욕망을 깨부수며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걸 부수면서 나의 가치는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빛을 발할 수 있음을 처절하게 깨닫는 시간이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일상인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내놓는 헌신과 그것을 깨닫지 못한 헌신은 천국과 지옥과의 차이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육을 부정하고 그 진리의 가치를 높이는 그 수준에 간다고 해서 우리의 헌신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때는 진짜 던질 수 있어요. 지금 남가주에 성은하교회에 그 남아있는 교인이 지금 우리 교인의 3분의 1도 안 돼요. 담임 목사가 1년 이상 떠나 있는데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그야말로 그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만 남아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민교회의 헌금 상황은 한국에 비해서 형편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3분의 1도 안 되는 그 교회의 헌금이 여기보다 많아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진리든 복음이든 뭐든 던지면 이 악당들은 자기가 유익한 것으로 그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동안 그냥 헌금하기 싫어 죽을 것 같았는데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기쁘게 안 하는 거지. 자, 사도는 그걸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끊어짐이라든지 저주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이나 다른 이웃들에게 비추어질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펄디들이 날 어떻게 보든 나는 그건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거룩하고 가치 있고 위대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안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진리의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수만 있다면 자신은 기꺼이 도구로 쓰이다가 안개처럼 사라질 용의가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본문 1절이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말로 시작해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항상 시작하는 말이 제일 중요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나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나는 참말을 한다. 나 이거 거짓말하냐? 진짜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거짓말을 평소에 많이 하면 항상 그런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이게 진짜야?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알레테이아,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야. 나는 지금 진리를 이야기한다. 나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거짓이 뭐라고 했어요? 참이라는 거, 진리를 담은 그 껍데기를 그냥 껍데기로만 이해를 하면 그게 거짓이라 그랬죠? 아니,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떠도는 말, 뭐 행위, 나타난 존재, 이것들이 진리가 아닌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무심코 던지는 말도 그 안에 다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걸 담아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에이 말도 안 돼. 이런 말을 듣고도 그렇지, 이 세상의 모든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야 라고 들을 수 있고, 그냥 모든 자연 만물 속에서 그 진리를 읽어낼 수도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게 뭔지를 모르고 해버리면 성경이 그걸 거짓이라 그래요. 비록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다 할지라도, 내용이 그 참이 담겨 있다 할지라도 그걸 모르고 내뱉어버리면 성경이 그걸 거짓이라 그래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거짓 이야기하지 않아. 껍데기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나 내용을 이야기한다. 나는 알레테이아, 진리를 이야기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8장 말미에서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위험, 적신, 칼, 사망, 생명, 천사, 사탄, 높음, 깊음, 피조물 등등의 그런 그릇을 쭉 나열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그냥 표피적으로 받아버리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끊어짐이다. 이렇게 웅변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고랑을 내는 일이다. 이렇게 웅변했어요. 그건 진리라는 내용으로 봐야 하는 거지, 그냥 표피적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거짓되는 거고, 그 거짓에 의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고랑이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8장을 마무리한 사도 바울이 9장의 첫 단어를 알레테이아, 진리로 열어버리는 거죠. 나는 진리를 말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을 잇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건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진리를 아는 거죠? 근데, 그래서 나는 그 진리를 내 마음으로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토록 안타까워하고 있는 내 민족, 그 육신적 이스라엘, 물론 이것도 영적 이스라엘의 그 율법적 행태를 모용하는 거예요. 지칭하는 거죠. 그러한 육신적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저주를 받아라는 말로 번역이 된 아나데마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그건데, 그 단어는 아나, 에피와 다른 개념이라 했어요. 아나, 위에, 그죠? 아나와 티데미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티데미가 뭐라고 했어요? 그 종적인 세움, 이스테미, 이 종적인 세움을 위해서 횡적으로 진열하거나 배열하거나 진설해 놓는 걸 티데미라고 한다 그랬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성전이고, 율법이고, 또이 땅에 성전으로 오신, 말하는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게 티뎀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호코스모스의 세상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횡적으로 진설해놓고 진열해놓은 걸 통해서 그게 뭔지를 깨달아 알면 똑바로 서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스템이라고 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그런 용도, 그런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전부 파괴가 되어서
그 내용인 진리의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그릇들이죠. 율법. 파괴가 되고 진리로 완성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전 파괴되고 진리로 완성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 파괴되고 진리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완성되어야 되는 거죠. 세상 파괴되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어야 되는 거죠. 요게 아나데마, 아나티데미의 존재들의 운명이란 말입니다. 이것이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육신적 예수가 언약의 기둥, 스타우로스, 그 언약의 기둥 위에서 파괴가 되고 여덟의 존재가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여덟 번째 날에 그분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위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 아래의 존재로 존재하다가 때가 되어서 그가 담고 있는 그 생명이라는 내용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파괴를 감수하는 그 행위, 그 존재를 한마디로 축약하여 아나데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 모양대로 그냥 남아버리면 그 성전 그대로 남아버리고 그 예수 그대로 남아버리고 그 율법 그대로 남아버리면 그것 자체가 저주인 거예요. 그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금하다, 저주하다라는 단어로도 쓰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금하다, 저주하다라는 내용을 갖게 되었는지까지 찾아 올라가야 제대로 그 구조를 번역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서 그 역할을 감수하고 싶다는 강렬한 소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가도 복음만 전해지면 괜찮다라는 그런 위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건 영생과 구원의 의미를 올바로 깨달은 이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내 구원과 다른 이의 구원을 받고요? 아니, 이 목숨은 한 100개라도 줄수 있다니까요? 아무 때나 가져가세요, 이거는요. 근데 그 영생은 무엇하고도 못 바꿔요. 그건 하나님만 할수 있는 거룩한 사랑이며, 긍휼이며, 은혜이며, 능력인 겁니다. 그러한 인본주의적이며 파괴주의적인 그 아담들의 안경, 인간들은 이 정도의 존재야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 인본주의가 이런 해석을 만들어낸 거예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라도 성자를 만들어 놔야 이 모든 인간들의 가능성이 열릴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흉내 내기식의 번역이에요, 그건요.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에 피를 토하면서 내 안에 그 생명을 전해줄 수는 있을지언정, 내가 그 평안에서 끊어지고 다른 사람을 그 평안으로 밀어넣고 싶다는 그런 열망은 절대 내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뭔지 진짜 안다면. 그만큼 우리에게는 그 생명이 소중한 거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진리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 전파의 도구가 되어서 그 복음을 삶으로 나타내고 설명하는 하나님의 도화지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쉬워요? 여러분이 아쉬워요? 저는 그냥 지리산 가도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히려 저를 닦달해야 되는 거예요. 좀더 들려달라고. 근데 내가 사정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지, 내가 그런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들이 들을 수 있다면, 그게 내가 원하는 바다.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혈통적으로 묶여있는 민족적 이스라엘 역시 그러한 아나데마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며 그들에게 주어진 예배나 율법이나 절기나 제사나 성전 등의 모형들도 그러한 용도로 추워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잘난 체 하지 말고 정신 좀 차리라는 그런 말이에요. 니들이 갖고 있는 거 그거 다 내용이 있는 거야. 그냥 갖고 있다고 그게 가치 있는 게 아니란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야. 니들도 무슨 선민은 얼어 죽을 선민이냐. 니들도 지금 아나데마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전부 그 아나데마의 삶을 살다가 갔어요. 아담과 하와, 아벨, 셋, 에녹, 노아, 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다윗, 솔로몬, 모세, 베드로, 바울, 예수 등등 모든 사람들이 다 아나데마의 삶을 살았어요. 심지어 바로까지도. 로마서에 나와요. 바로도 내가 그거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진리를 새겨 넣으셨어요. 그리고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들을 교과서로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 그 말은 그들의 육적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 차압당하고 몰수당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아무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몰수당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속에 그려내는 그냥 하얀 도화지처럼 살았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근데 성도는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려내는 자로 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게 그 발에서 신을 벗은 자들의 인생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당신이 그 발이 되어서 그의 새 발이 되어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네 발에서 신 벗어. 뭐 하겠다는 거야? 네 발 내가 차압한다 뜻이라 그랬죠. 신을 벗는다는 행위 자체가 나를 당신에게 양도합니다라는 의미였어요, 당시에. 그러면 그 발에서 신을 벗어라는 말은 네 발을 내가 차압한다는, 그러면 어떤 발? 내가 네 발이 되겠다라는 거라고 그랬죠. 그게 진리를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수요일에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 발. 그래서 주님도 이제 당신이 죽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담기게 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신발을 벗겨놓고 깨끗한 발로 바꿔주는 거예요. 당시에 발을 씻긴다는 건 영접한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접수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발로 새로 주겠다는 그런 뜻이란 말이죠. 자, 그들은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대로 못 가게 되겠죠. 발이 내 발이 아니니까. 그럼 어디로 가요? 밖에서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그 발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진리의 발이에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바로 아나데마의 삶이에요.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성경 안에서 증거를 하나 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육적 이스라엘을 그 진리의 설명용 도구로 사용하고 있죠? 자,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어요? 유다라는 이름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설명용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그 유다의 인생이 당연히 오버랩돼야 돼요. 그 유다, 최초의 유다, 유대인의 이름을 유대인으로 갖게 한 최초의 인물이 야곱의 열두 아들 중 네 번째 아들인 유다예요. 거기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유다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 씨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세요. 창세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씨로 가져야 한다는 선언이에요. 유다의 후손은 반드시 메시아라는 씨를, 그리스도라는 씨를, 진리라는 씨를
후손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 유다의 후손으로 가장 먼저 왔던 사람이, 그러니까 모형으로 왔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죠? 그 다윗이 샬롬, 솔로몬이라는 씨를 갖죠. 그게 다 모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 모형으로 살다 갔기 때문에. 창세기 49장 8절 보세요. 유다야, 여기서 나온 거죠. 이스라엘,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10장에서 계속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는 건 바로 이 유다의 후손들, 그 영적인 의미의 유다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지금 유다에게 마치 장자권을 상속하는 듯한 말을 하죠. 모든 형제들이 네 앞에서 절을 할 거라 그래요. 근데 사실은 모든 형제들이 누구 앞에서 절을 했죠? 요셉 앞에서 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자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 왕의 지팡이죠. 권력, 권세.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역대상으로 가면요, 이 이야기가 바로 장자권을 받게 된 요셉의 이야기다라고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역대상 5장 2절.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리라. 자, 유다의 이야기, 유다에게 내려진 그 예언은 요셉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유다와 요셉의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리고 창세기 39장에서 그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데,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뜬금없이 껴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요셉의 이야기는 이 유다의 이야기라는 38장의 안경을 가지고 보아라 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다라는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뭔지를 알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이 뭔지,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건지 알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산소가 부족해요? 유다, 즉 그 이스라엘의 삶이 장자잖아요. 이스라엘 내장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다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성경은요. 내장자, 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창세기 38장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바울이 왜 그 알레테이아, 진리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아나데마라는 그 단어를 그 진리의 내용으로 끌어다 썼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유다는 그 메시아, 그 씨, 아들, 제라를 낳아야 하는 하나님 백성 전체의 모형이에요. 그에게 야곱의 유언이 떨어졌다는 건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그런데 그의 이야기는 며느리와 통관을 해서 쌍둥이를 낳은 것 이외에 별로 특이한 내용이 없어요. 그에게 아들이 셋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자손을 생산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악해서 죽었다 그래요. 유대 사람들은 형사취수제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이 자손이 없이 죽으면 그 형수를 그 동생에게 줘야 돼요. 그래갖고 그 둘 사이에서 첫째 아들이 나오면 그건 형의 아들로 입적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 둘의 아이가 되거든요. 근데 그 둘째 오난이라는 자가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땅에다가 설정했다 그러죠. 땅에다가 씨를 쏟으면 죽는 거예요. 씨는 반드시 네케바, 여자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생명이 돼야 되는데 땅, 아래 땅에다가 그 씨가 쏟아지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셋째에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유다가
저거는 저거 내 아들들 잡아먹는 귀신 들린 여자 같은 거예요. 셋째를 주면 셋째도 죽을 것 같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 친정에 가 있으라고 보내버렸어요. 오랜 시간이 흐르고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쯤 유다가 딤나로 양털을 깎으러 가게 되는데 셋째를 데리고 가요. 멀리서 보니까 다 컸어. 근데도 안 준단 말이에요. 다말이 그 소식을 듣고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담보물을 받아 놓는데 그 담보물이 도장과 지팡이에요. 끈은 도장에 달린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원래 유다가 다말의 몸값으로 주기로 한 게 염소였어요. 뭐죠? 재물입니다. 희생 재물. 근데 다말이 그걸 안 받고 도장과 지팡이만 갖고 사라지죠. 담보물이에요, 그게. 얼마 후에 유다의 귀에 자신의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씨를 가졌대요. 유다는 이때다 싶어서 다말을 데려다가 불살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셋째 하나라도 살릴 거 아닙니까? 근데 다말이 자신의 뱃속에 있는 그 씨, 그 아이의 아비의 담보물을 내놔요. 근데 자기 도장, 자기 지팡이에요. 그때 유다가 다말에게 네가 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뭔데 그게 의예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떡하니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진짜 콩가루 집안이에요. 뭐 기생 다 저 라합도 들어가 있고 말이죠. 근데 그게 메시아의 족보라니까요. 왜 그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왜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 사이에 유다의 이야기가 들어가는가. 이스라엘, 유다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할 담보물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인 거예요. 요셉은 그걸 가지고 있었다를 설명해 주기 위해 유다의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거기다가 끼워놓은 거예요. 도장이라는 건 인이죠. 인이나 도장이나 예? 인치다, 도장치다 같은 말입니다. 인을 말하는 거고 지팡이는 다름 아닌 진리의 말씀, 가르침을 가리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자칼과 네케바라는 단어가 그 자칼이라는 단어가 인치다 이런 말이에요. 기억하다, 표하다, 인치다, 기억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케바라는 존재가 자칼을 이렇게 반쪽으로 갖게 되면 그게 인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기억해. 그것만. 그런 의미거든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그 인을 이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인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그 자칼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네케바라는 그 여자가 신랑으로 반쪽으로 품은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고 있었던 그 진리의 말씀, 그죠? 그게 우리의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인을 기름 부음이라고 해요. 기름 부음이 뭐예요? 크리스마. 거기다가 S만 붙이면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를 오미크론 시그마를 붙여서 존재로 만들어버리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자칼이고 그게 도장이에요. 그건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걸 담보물로 갖고 있으면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글씨가 어디서 왔어? 라고 하나님이 물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진다니까요. 요한일서 2장 20절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크리스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을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건 같은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지
뭐 부정한다, deny가 아닙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들과 같은 말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호몰로게오, 호모로고스, 같은 말을, 그 아들과 같은 말을 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이런 단어들의 정의를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너무 수월하게 이해가 되잖아요. 아니죠?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처음부터 들은 것, 창세기의 일곱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르케거든요.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걸 니들 마음으로 가져와야 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가르칠 필요가 없으면 그 기름 부음, 그 인이 우리를 가르치는 거네요. 지팡이네요. 그러면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진리이고 그게 거짓이 아니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자, 아버지의 말과 아들의 말, 아버지의 말은 뭡니까? 구약에 주신 율법을 이야기해요. 아들의 말은 뭐죠?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로 이해되어져야 아버지와 아들의 말이 하나가 되는 거지. 아버지의 말과 아들의 말이 달리 이해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두 중인은, 아버지와 아들은 반드시 한 말을 하는 존재로 우리에게 와야지, 둘 다 다른 말을 하는 존재가 되면 아버지의 말은 율법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주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 기름 부음, 그 인, 그 성령, 그 진리가 그 아버지로 있다면 너희들은 그걸 같은 것으로 보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거 못하면 적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그게 들었으면 그게 생명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5절에서 그게 생명이지, 그걸 갖고 있으면, 뭐 일부러 그것만 갖고 있다면 뭐 일부러 다른 거 다 안 가르쳐도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 뭐 구차하게 다른 것들을 막 들이대어 증거하지 않아도 이야기를 하면 그게 그걸로 이해되어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뭐 딴 거 몰라도 돼요. 뭐 원어니 뭐니 개뿔이나 몰라도 돼요. 다. 제가 요즘 노트 하나를 크게 이제 사가지고 거기다가 구약 성경 전체를 한절 한절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파자도 하고 또 관련 성경 구절도 찾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해설하는 노트를, 나만의 주석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혼자 하기 힘드니까 이거 프린아웃을 해서 히브리어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우리 집사람에게 붙여달라 그랬더니 거꾸로 붙여놨어.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 모르는 거지. 아, 너무 귀엽지 않아요? 모르면 어때? 내 말이 뭔지 이해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숫자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건 아닐 거야 하면서 다 이렇게 뒤집어 붙여놨어.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마음에 있으면 무슨 말을 던져도 더 이상 어떤 가르침이 없어도 그걸로 이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인과 지팡이에요. 다말이 자기 뱃속에 씨를 잉태했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묻습니다. 너 어떻게 이렇게 됐어? 그 씨는 어떻게 갖게 됐어? 물었습니다. 말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것도 불타서 죽어요. 그 만약에 그 다말이요, 시아버지가 보낸 염소를 받았다가 그 염소를 내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염소는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염소는 재물입니다. 빨리 머리를 돌려보세요. 내가 가진 이 씨의 아비가 나에게 준 게 이거고, 나에게 바라는 거, 내가 내놓길 바라는 게 이 염소, 희생 재물이라고 생각하는 그는 반드시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아비에게 그만이 줄 수 있는 거 있죠.
도장과 그의 지팡이, 그의 가르침과 그의 그 인, 그의 그 기름, 그의 그 말, 그걸 내놓을 수 있는 자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심판합니다. 무죄도 심판이고 유죄도 심판이잖아요. 모든 일은 다 심판받아요. 그러나 그게 그 죄가 뭔지를 알고 그 용서가 뭔지 아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정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는 거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 아비, 그 씨를 던져주신 그분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근데 무엇을 내놓느냐에 의해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겁니다. 염소를 내놓으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 거, 그 씨, 그 인, 그 지팡이를 내놓으면 그녀는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어떤 모양이든 씨를 담아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데 그 씨가 율법의 씨일 수도 있고 진리의 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담고 있는 그 씨가 율법의 씨라면 여러분은 그 남편에게 염소 새끼밖에 내놓을 게 없어요. 열심히 희생제에서만 드리는 자기 애적, 자기 헌신의 열정 같은 거겠죠. 그걸 염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왼편의 염소들이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선지자 노릇도 했고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요. 근데 왜 나를 모른다 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처음부터 너를 알았던 적이 없어. 그래. 나는 처음부터 너를 알았던 적이 없어. 슬피 울며 이를 갈아라 그래. 쫓아내라 그런다니까. 염소를 내놨더니 양들은 뭐라 그럽니까? 우편의 양들은. 제가 뭘 했습니까? 기억이 없어요. 주님이, 야, 그 진리 모르는 소자들에게 진짜 양식 전해주는 그게 나에게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소자에게 뭘 줘요, 우리가? 그 말씀 주는 거예요. 그 구제, 그 사랑. 그거 하는 게 주님께 진짜 충성하고 섬긴 거라니까요, 그것이. 그게 인이요 지팡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서신서로 가면 그 담보물이 뭔지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4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자, 보세요. 벗고자 하는 게 아니라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걸로 새것을 아는 응고의 지신, 그것이 생명이에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면 되는 거예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이게 담보물이잖아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담보물, 보증이 뭐예요? 성령이죠. 그리스도의 영, 그 말씀이네요. 그 진리네요. 그걸 받아 놓은 그 여자가, 그 부정한 창녀 같은 여자가 그냥 용서받아 살아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이니 뭡니까?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 복음, 기름 부음, 이래요. 그리고 그 진리의 성령은 복음을 가르치는 지팡이잖아요. 그것이 성도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담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어리석은 처녀 다섯은 기름이 없었던 거예요. 인이 없어. 슬기로운 처녀 다섯은 인이 있어. 기름이 있어요. 그랬더니 신랑이 혼인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여러분, 성경에서 처녀라는 말은 아주 부정한 말입니다. 남편을 모르는 자가 처녀거든요. 여자는 남편과 관계없는 자가 되면 죽어요. 그래서 반드시 신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기름을 가진 이는 이미 자기의 그 진짜 남편을 준비한 거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들어가서 신부 삼는 거예요. 그렇게 도장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가진 이가 이스라엘의 그 완성으로 등장하는
요셉인 거예요. 야곱, 이스라엘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하고 요셉이 나오잖아요. 그 요셉이 유다의 안경으로 봐야 할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요셉은 그 남편이 준 그 진리라는 그 인과 지팡이를 가진 자로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7장과 39장 사이에 그 담보물을 가져야 산다라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요셉은 남편이 주신 그 진리라는 담보물을 가지고 이 꿈에 불과한 세상의 실체를 분별해내는 이로 살아요. 그는 아들이 있어요. 어떤 아들? 요셉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 남편의 인과 지팡이는 껍데기에 그 껍데기 안의 내용을 보게 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담보물이더라라는 것을 요셉이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때와는 달리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무슨 말을 했다라는 구절을 단 한 절도 적지 않아요. 왜? 이제는 그 안에 그 인과 그 지팡이가 있는데 밖에서 가르치지 않아도 되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밖에서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해주면 안 된다니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쫓아다니면서 참견해요, 하나님이. 그가 이미 진리라는 가르침을 마음으로 갖고 산 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꿈 같은 세상, 그 바로의 꿈을 그가 해석하는 존재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이 세상의 실체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풍성한 그 진리의 재물인 그 살찐 소. 그 살찐 소. 그 살찐 소와 율법의 재물인 마른 소. 흉측한 소예요. 그 둘은 일곱이라는 그 일곱이라는 존재로, 일곱이라는 것으로 동시에 이 땅에 주어지는데 그 풍성한 진리가 마른 소에게 먹혀있는 형국으로 주어지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종국도 그렇게 끝납니다. 마지막에 그 진리를 알고 전하던 이가 떠나면 이 세상은 온통 비진리가 되겠죠. 그럼 겉으로 볼 때 어떻게 보여요? 그 풍성한 소가 비진리에게 먹힌 꼴로 보이죠. 세상의 실체가 그렇고 종국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풍성한 추수, 그 알곡이 흉측한 가라지에게 먹혀있는 형국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존재해요. 그러나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그거 안에 그 풍성함을 요셉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람을 살리는 양식을 주관하고 관장하는 자로 애굽에서 홀로 사는 거예요. 그만 알아요. 그 사람만 알아요. 그 인과 그 지팡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은 그 복음의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교과서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나데마의 삶인 거예요. 바울이 내가 그거 원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거 원해. 여러분, 총리가 된 그 마지막, 그 결과만 보고, 아, 요셉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아,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아, 형제들이 죽이려고 세상에 그 웅덩이에다가 쳐놓고 말이죠. 엉뚱하게 모함받아서 감옥에 가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네 삶을 내가 그려갈 거야 라고 하면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게 아나데마예요. 이 세상의 선과 악, 죄와 의, 어두움과 밝음, 위와 아래, 좌와 우 등을 갖고 그게 뭔지를 깨닫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이 바로 인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가진 자. 여러분 안에 그 담보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네 안에 있는 그 씨가 도대체 누가 준 씨냐? 라고 했을 때 확 내놓을 그 담보물이 있냐고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들은 악과 죄와 어둠과 아래와 좌와 아랫물과 바다 이런 것 가지고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 앞에서 담보물을 들이대면서 이게 바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창조물들 아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내놓잖아요. 그 인과 지팡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내놓으면 그 남편이 아무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를 설명 못하면 그걸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고든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심판의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죄를 졌잖아요.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라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켜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여기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그까짓 금소 만든 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처럼 만들겠다고 하셨고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있었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도구로 쓰이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인과 지팡이로 해석해 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충고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몰라서 막 화를 냈다가 그 충고를 듣고 아우 자식 듣고 보니 그러네 그랬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심판한다고 할 때 니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내 언약을 들고 나를 설득할 수 있으면 그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금소 만든 그 행위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소로 만들어 놓은 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뭔지를 설명해내니까 아니 우리 조상에게 지금 모세가 창세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창세기의 이야기가 뭔지를 몰라서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기를 쓰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언약, 거기에서 우리를 분명히 하늘의 별처럼 만든다고 하셨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이루실 겁니다. 그 과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건 반드시 합력되어 선이 될 텐데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인과 지팡이를 내놓더니 하나님의 언약이 인이지 뭐예요? 담보물이지 뭐예요? 내놨더니 그렇지 잘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지 그게 출애굽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인과 지팡이를 가지고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에게 닥치는 사건들을 다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인 거고 요셉의 이야기인 거고 이스라엘의 이야기인 거고 바로 우리들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죄를 물을 때 그게 뭐며 왜 주어진 건지를 정확히 제시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넌 죄와 무관한 존재가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모세가 애굽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러 갈 때 하나님이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그러죠. 심판입니다.
그때 모세가 내놓는 게 뭐예요? 아들의 할례라는 언약이에요. 그래, 그 아들이 죽어서 네가 산다는 그 인, 그 지팡이를 네가 갖고 있다면 가라라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이다 가르쳐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명확히 이해해서 죄와 세상을 설명하고, 하나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용서가 돼야지요. 이게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내용을 흘려주는 게, 그게 기도지 뭐예요? 그걸 중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남편 승진하는데 같이 도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게 중보 기도가 아니라. 자, 그게 이스라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말씀을 율법으로만 이해하고, 그 율법을 열심히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는 그런 엉뚱한 열심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요셉처럼, 유다처럼, 다말처럼,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 아나데마의 삶을 살면서 내 고륙 친척들에게 진리를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될 거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뭐 예배, 뭐 말씀, 율법 그런 거 가졌다고 괜히 자만하지 마,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통해서 진리를 그려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뜻을 깨닫고, 철저한 자기 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드러내야 했던 민족이에요. 우리가 선민이다,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관계와 그 탄생 이야기를 설명하시고, 그것이 뭔지를 아는 이들을 진짜 그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끌어올리신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육적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오늘날까지도 그 저기 팔레스타인의 그 이스라엘을 성경의 주인공으로 삼고 있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자 같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저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이름 모를 어떤 사람들도 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타종교인들이, 그리고 무신론자들이 저 불쌍한 아프리카나 우간다나 뭐저 동남아시아에 그 불쌍한 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을 합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다고 구원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제발 아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피조물과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하나가 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달아서, 피조물의 그 한계와 무지와 무능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서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임을 아는 게 용서이며 구원이며 생명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 미래의 죄, 현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했다면서요. 맞아요? 과거의 죄, 미래의 죄, 현재의 모든 죄를 다 없이 하신 게 맞아요? 그럼 과거에도 죄가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으면 그 죄와 무관한 거네요, 우리는.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해들 하세요? 그게 안 믿겨져서 그런 거예요. 뭐가 용서인지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먼저 희생하시고, 먼저 헌신하시는 분이에요. 먼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제사를 지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그 희생과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면, 하나님은 그걸 내 인과 내 지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나에 대한 그 참된 이야기가 네 안에 있구나. 너는 나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구나. 그게 아버지의 인과 지팡이란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은 아주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가인은
아벨이 어떻게 제사 지냈어요?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그러죠. 첫 새끼는 장자란 뜻이고 기름은 말씀이란 뜻이에요. 원문을 보면 아벨이 그 장자와 기름으로 하나님에게 드려졌다 그래요. 아벨이 그걸 드렸다라고 써 있지가 않아요. 그게 예수의 제사였어요. 우리가 드려야 할 그게 산제사인 거예요. 근데 가인은 땅의 열매로, 소산으로 열매로 제사를 지냈다. 제물을 드렸다 그러죠. 땅의 열매로 아무리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려봐야 하나님은 그거 못 드세요. 그 태우는 구수한 냄새? 하나님이 그 구수한 냄새가 맡고 싶어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겠습니까?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가인은 자기가 드리는 제사와 그 제사에서 자기가 드렸던 그 제물의 의미가 뭔지를 몰랐죠. 그러니까 자기가 드리는 제사는 안 받는데 어떤 이가 드리는 그 제사와 제물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것만 죽이면 내 제사와 내 제물은 이분에게 인정이 될 거고 내가 그 제사와 그 제물을 보존하고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당연히 죽이게 돼요. 저건 당연한 거예요. 인간은. 그 후에 내가 왜 이 올바른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존재,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내가 드렸던 제사와 제물이 무엇인지를 알면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슨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모르면 죽는 겁니다. 우리의 제사는 반드시 그 장자와 기름으로 드려져야 된다니까요. 그 지팡이와 그 인으로 내 안의 마음으로 가자. 내가 산자가 되어 그분께 드려지는 거예요. 내 행위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아벨을 죽인 존재인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존재인지를 알면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예수 죽인 자라면서요. 근데 왜 살아있냐고요, 이렇게. 가인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그 의미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나와서 찬송을 부르면서 빵긋빵긋 웃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림이 신약에 등장하는 거예요. 유다도 그 유다예요. 그 이스라엘이에요. 그 요셉입니다.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고 하는데 유다가 예수를 안 팔면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 모릅니까? 그럼 다른 제자들은 안 판 거예요? 팔았다라는 단어가 파라디돔이 넘겨줬다는 뜻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안 떠났나요? 다 떠났어요. 다 넘겨주고 떠났다니까요. 근데 유다는 왜 그렇게 오늘날까지도 악마의 대명사로 그렇게 우리에게 취급을 받아야 되죠? 다른 제자들은 예수 죽이고 예수 떠났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를 깨달아 알았어요. 내가 그 예수를 세 번 완벽하게 부인한 그런 존재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구나. 깨달아 알면 구원이에요. 근데 유다는 성령이 오기 전에 죽어버렸어요. 그게 뭔지를 모르고 죽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게? 야, 복이라는 건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요 단어가요. 어려서 죽지 않음 이란 뜻이에요. 어려서 죽지 않는 게 복이다가 행복입니다. 근데 어려서 죽지 않는 게 뭐예요? 진리를 모르고 죽으면 그게 저주고
어려서 죽지 않고 장로, 성숙한 성도가 되어 죽으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때 죽으라는 거예요. 뭐 자살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알고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노래도 있죠.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왜 몰라요? 어려서 죽으면 안 되는 게 복이 행복이에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아나데마의 삶을 살면서 그 삶을 진리로 깨달아 하늘의 별이 되었다.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아나데마의 그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해. 너희들에게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서라면 너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게 될 거다. 그때에 그 아래의 것들과 아래의 개념들을 위의 것으로 깨달아 알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런데 너희는 너에게 모형으로 주어진 양자, 언약, 율법, 예배, 약속 같은 것들을 너희들의 자랑으로만 삼고 있으니 어찌 내가 안타깝지 않겠느냐. 내가 전하는 진리가 바로 그것들이 내용으로 담고 있는 실제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이 세상은 영혼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잠시 있다 사라지는 꿈 같은 거예요. 환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세상을 꿈, 환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부지불식간에 밥 못 먹고 뭐 그냥 현기증 나갖고 보는 그런 거 환상이라고 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는 모든 건 꿈이고 환상이에요. 깨는 건 꿈입니다. 여러분 꿈속에서 배 터지게 먹고 아주 그냥 시원하게 해갈을 하고 나면 일어나서 배 안 고파요? 배고프죠? 여러분이 꿈속에서 착한 일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했더니 꿈에서 깼더니 표창장 주던가요, 누가? 잘 생각해 보세요. 꿈이라면서요, 이게. 아이, 그래도 이 꿈은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은 영원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잠시 이 꿈 같은 다른 차원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여기에서 내 시나리오대로 너희들은 내 진리, 내 말을 이해하고 깨닫고 올라오면 된다고 주신 잠시 잠깐의 꿈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꿈속에서 대통령에 당선됐어요. 일어나서 청와대로 가서 내가 당선됐다고 얘기하면 감옥 갑니다. 정신병원이나. 근데 전부 이 꿈속에서 무슨 뭔가 쇼부를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꿈에서 한 일, 꿈에서 먹은 거, 꿈에서 되어진 거, 현실에서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인간 관계? 괜찮아요. 끊임없는 배신과 음모와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럴 때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보세요. 거기에 변치 않는 내 친구들이 늘 그 자리, 그 페이지에 있어. 우리는 그런 관계로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뭘 사람들한테 기대하고 실망하고 그럽니까? 이사야서 29장 8절 보세요. 주린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로다. 그런데 오늘 예배당에서 전해지는 모든 설교, 대부분의 설교가 전부 이 꿈 같은 육신과 인생에 관한 것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먹으면 돌아서서 배고파. 안 그래요? 뭘 먹은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 배고파. 이건 아닌데 그러다가 밀려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하도 배고파갖고. 여러분의 현실은 영원인 거예요. 영원. 오죽하면 로만 캐톨릭에서 얼마 전에
라틴어 미사를 없애고 각 나라 말로 미사 드리게 한거 아닙니까? 아니, 생각해봐요. 수백 년 동안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미사 전체를 라틴어로 하고 설교도 교황청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그 라틴어 설교를 들었어야 됐어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그거를. 근데요, 그걸 그만두게 하고 각 나라 말로 미사를 드리게 했더니 그때 일어난 반응이 뭔지 아세요? 차라리 못 알아듣는 라틴어로 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사람들이요. 그게 훨씬 은혜로웠대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으면서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배고파 죽겠는 거야. 차라리 그런 거는 아니겠거니 하고 그냥 추측, 미루어 추측하던 그때가 낫다는 거죠. 그게 2000년 기독교 역사예요.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영원이에요. 묵시. 그 영원이라는 현실 속에서 이생의 꿈이, 이 꿈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아, 그게 바로 여기를 설명하던 그거였구나 라고 그냥 알면 여러분이 그 영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그 영혼도 이 현실의 연장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그 영혼의 세계도 이 세상의 것들로 막연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상급 같은 거 막연히 추측하여 거기서도 그런 걸 주겠지 하고 그냥 그렇게 열심을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한의 세계의 것들로 그 무한의 세계를 쟁취해보겠다고 온 세상이 부산을 떨고 있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의 육신과 이 세상은 부정당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보물인 진리의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나테마, 하늘을 그려내는 그 도구로서의 삶, 그리고 모든 것을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이 돼야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그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고 밥 먹으면서 걱정하고 잠자면서 음모 꾸미고 계획하고 있는 그런 것들로부터 차츰차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막 걱정하고 있는 그것들 오늘 가다가 재수 없지만 교통사고 나서 기억상실증에 걸렸어 내가. 그러면 그것들이 여러분을 걱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 잊었다면. 근데 하나님은 현재, 과거, 미래의 그 더러운 악과 어두움을 내가 잊어버렸다고 하는데 왜 우리 스스로가 그걸 용서 못하고 거기에 묶여있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맘대로 막 살자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진리를 알고 그분께 찬송을 할 수 있는 이들이 나의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 위해 그걸 끌어다 쓴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건 진리를 모독하는 거지. 그렇게 막 살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히 깨달아 알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진리를 인과 지팡이로 담보물로 갖고 있던 조상들은 그렇게 자신의 아나데마의 삶을 간절히 원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이 세상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불가하다는 것을 가르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세상과 육신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늘의 자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